아트 게임 픽셀 아트를 그리는 프로그램 에이스프라이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에이스프라이트는 도트 찍기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. 스팀에서 게임 구입하듯이 2만 500원에 구하실 수 있습니다. 설치를 해서 처음에 실행하면 이런 모습이고요. 정식은 아니지만 아주 훌륭한 분들이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한국어 버전을 배포하고 계십니다. 저도 이걸 다운받아서 쓰고 있고요. 이 프로그램의 가장 편리하고 좋은 기능인 애니메이션 만드는 법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땅에 튀는 공을 그려볼 건데요. 먼저 레이어 이름을 그라운드로 하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공으로 지정해놓습니다. 이 그라운드 레이어는 프레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고정 레이어로 만들어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 동그라미 두 개 아이콘을 눌러서 셀 연결된 아이콘으로 바꿔줄 거예요. 그라운드를, 초록색 그라운드를 그려줄게요.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프레임이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. 이 아래쪽 레이어는 셀 연결 아이콘을 눌러놓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 모양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져요. 10개가 다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보이는 어니언 스킨 아이콘을 눌러서 일단 켜주고 공 레이어에다가 공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임을 넘길 때는 화살표 키보드를 누르면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갑니다. 프레임을 하나씩 넘기면 연하게 그 전 프레임의 공 모양이 보이거든요. 이게 어니언 스킨의 기능입니다. 그 전 프레임이 어떤 모양인지 보이니까 다음 애니메이션 그리기에 더 편하겠죠? 이렇게 10프레임 모두 그려주고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공이 통통 튀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됩니다. 재생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재생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약간 느려졌죠? 특정 부분에서 반복 재생을 하고 싶으시다면 클릭과 시프트 클릭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준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면 태그 생성이라는 게 나오는데요. 이름을 지정해주면 태그가 생성이 됩니다. 그리고 재생하면 그 부분에서만 반복 재생이 되죠.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태그를 활용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. 에이스프라이트에는 그 외에도 픽셀 아트 그리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많아요.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다른 다양한 기능들은 픽셀 아트를 전문으로 하는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원래 제가 이런 도트 찍는 거를 보여드린 적은 없잖아요. 거의 뭐 처음 해봤다고 봐요. 그래도 재미는 있더라고요. 대신에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.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럴 바엔 그냥 그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어쨌든 픽셀 아트, 도트 찍기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부분에 나왔던 게임 형식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요. 옛날에 그 알만툴 있잖아요. RPG 만들기. 그거를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을 살려서 해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코딩이 필요해요. 저는 사실 그림만 그려와서 이 분야는 완전 새로운 분야라 좀 어렵더라고요. 이 분야는 제가 뭐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한 10년은 해야 가능하겠죠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바이바이.